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낙곱새를 먹어볼 참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반말 먹방 좀 할게요. 이어서 하는 조박낙지를 먹어볼 건데요, 저는 이상하게 낙곱새가 봄이 올랑말랑하고 봄에 좀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날이 풀리면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 건강 걱정하시는데 저 사실 건강하거든요? 건강한데 되게 건강이 안 좋은 줄 알고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제일 건강하고요. 단지 제가 눈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눈도 이번에 검진했을 때 나쁘지 않았고 건강 진짜 제일 건강할 때 지금 파릇파릇할 때거든요. 여기 채소가 되게 시장에서 사는 채소처럼 향이 되게 강해요. 일단 채소 먼저 깔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대창도 더 추가했어요. 이 대창이 맛있더라고. 저 원래 대창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소스를 뿌려줘요. 냉면에서 먹어도 되겠다. So sweet! 맛있겠다! 그래서 예전인가 그렇게 자주 어떡해! 양념 안 넣었어요. 양념자 큰일 날 뻔했네요. 이제 다 됐어. 반말 먹방 하나 해놓고 존댓말 했다가 반말 했다가 진짜 이제 반말 먹방 할게. 이거 원래 조금 더 자작자작하게 끓여야 되는데 나는 조금 탕처럼 먹는 거 좋아해. 네가 뭘 알고 말해. 와, 여기 겉절이. 겉절이랑 오이 소박이 더 샀어. 거든 이거 반찬 가게에서 샀는데 겉절이 사러 갔는데 반찬 가게 어머니께서 유튜버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나 원래 밖에 돌아다닐 때는 진짜 누가 알아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상하게 다니거든? 근데 딱 알아보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닌데요? 라고 했는데 오이소박이 서비스로 주셨어. 이거 서비스로 주시는 대신에 미션 하나 주셨는데 아연아! 아연이 어머니 덕분에 오이소박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연이 어머니 손맛. 이 맛이야. 미안하다. 마스카파? 오이소박이 어서 오이소. 되게 지금 내 입에 여름이 온 것 같아. 시원해. 어? 여름은 시원하지 않는데? 얘들아 글쎄 내가 여기 뭘 넣은 줄 아니? 이거 DM으로 윤아라는 천사 같은 구독자분이 내가 딱 낙곱새 먹방을 하려고 했는데 낙곱새를 먹어달라는 거야. 분모자를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그래서 내가 당장 이렇게 했지. 윤아씨 고마워요. 나는 진짜 너네들 덕분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너네들도 많이 도와해 주잖아. 너무 고마워. 난 너무 진짜 고마워서. 고마운 의미로 내가 낙곱새로 삼행시 한번 해볼까 해. 낙성대 역으로 가주세요. 곱빼기 짜장면이 맛있는 집을 제가 알아. 아, 이건 밥이랑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알았어. 애들아 걱정 마. 이거 빨리 먹고 빨리 밥 볶아줄게. 빨리 먹고 밥 볶아줄게. 개인적으로 분모자는 낙곱새나 전골이 있지, 거기에 더 잘 어울려. 대창이랑 낙지. 안 되겠다 얘들아, 밥 볶자. 얘들아 밥 볶으려 그랬는데 국물 따르니까 되게 잔여물이 되게 많더라고. 나 아직 한 번에 1도 안 먹은 거였어. 나 이거 좀 집중 좀 할게. 총 4개는 4개에서 지금 한 공기 좀 남은. 비주얼이 좀 너무 그러니까. 얘들아 나는 사실 볶아먹는 거 안 좋아해. 나는 그냥 자작자작해서 비벼먹는 거 좋아해. 낙곱새 비빔 맛있게 먹자. 대창 기름 있잖아, 그게 코팅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부드러워. 나 볶아먹은 섞어먹은 이것도 그냥 촉촉파랑 뽀석파가 나뉘는 거지. 짜파게티가 촉촉파가 있고 뽀석파가 있는 것처럼 나는 촉촉파야. 난 낙곱새 수분크림도 있었으면 좋겠네. 낙곱새 수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채소가 시장 냄새가 난다고. 파릇파릇한 냄새가 나서 대파가 씹을 때마다 이제 봄이에요? 봄을 알려. 진짜 파릇파릇해. 정말 이제 맛있었다 오늘. 얘들아 오늘 어땠어? 뭐가 어땠냐고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랜만에 여기 와서 하니까 너무 좋았어. 아무튼 우리 또 만나. 내가 먹어줬으면 싶은 거 있으면 댓글 적어줘.